2022년 하반기부터 방송을 시작한 유시키 슈퍼스타 프로젝트 X는 엑스재팬의 드러머 겸 피아니스트, 작곡을 담당 중인 유시키가 주도하는 보이그룹 오디션이었습니다. 요시키는 오디션 방송 시작부터 K-POP이 대단하다며 이에 자극을 받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이후 밴드와 댄스그룹을 별도로 뽑겠다면서도 경계가 없는 장르가 없는 이라는 표현과 함께 밴드와 댄스그룹 두 팀이 동시에 존재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인터뷰를 해 오디션 내내 어떤 형태로 그룹을 프로듀싱할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やはり僕はアメリカに長くいて、世界中の音楽がハリウッドに集まってくるんですね。その中でこの数年 K-POP ってのはすごいと思ってるんですよ。すごく尊敬もしてますし、実際にすごいと思います。アジアが注目してくれるアーティスト、そしてアジアに限らず世界が注目してくれるアーティストをね、 今でも世界が目の前にあるじゃないですか。ソーシャルメディアも含めて一気に世界の扉が開けられるじゃないですか。日本にも素晴らしいアーティストたくさんいるじゃないですか。ぜひこれからもっと皆さん世界に挑戦してい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し、もっとみんな自分自身が可能性があるんだっていうことを思ってほしい。それは僕は自分にもいつも言い聞かせてるんですけど、 世の中はロックグループそしてダンスグループっていう風に分かれてるじゃないですか。同時に存在してもいいな、ボーダレス、ジャンルレスで僕は生きてきてるので、そういった何かが生み出せればと。 그리고 2023년 3월 4일 XY라는 이름의 보이그룹으로 데뷔 그룹이 공개됐습니다. 공식 소개에 따르면 밴드와 댄스 그룹 내에서 멤버들이 유동적으로 오가며 마치 아메바와 같이 형태를 바꿔가며 활동해 나가며 세계를 향해 승부를 던지는 전대미문의 밴드 앤 보이 그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데뷔 그룹 무대는 5인조 밴드 팀과 8인조 댄스 그룹이 함께 데뷔곡 크레이지 러브 방송 무대에 서는 식으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룹을 비교하자면 과거 보컬과 댄스를 맡았던 멤버와 악기 연주 멤버가 함께 무대에 섰던 보이 그룹 클릭비와 유사한 형태의 그룹인 셈입니다. 요시키 프로듀싱 하에 대형 음반사 겸 엔터사 에이벡스의 지원으로 디지털 싱글 형태의 데뷔곡 크레이지 러브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고, 곡 자체는 요시키이기에 나올 수 있는 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모습을 드러낸 후 작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프랑스의 재팬 엑스포에서 해외 첫 공연을 하면서 해외 활동에 의지를 드러냈으나 데뷔 후 10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음악 방송이나 공연 스케줄은 이따금씩 있지만 데뷔곡 이후 컴백곡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시키의 음악적 역량과는 별개로 요시키는 과거부터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흐지부지 된 사례가 적지 않은데, XY의 핵심은 요시키가 프로듀싱을 하는 보이그룹이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요시키가 적극적으로 그룹 프로듀싱을 서포트해주지 않으면 향후 활동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걸 고려하면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요시키는 작년 엑스재팬의 베이시스트 히스가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을 겪으며 충전기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으나, 그와 별개로 본인은 나르크앙 시엘의 하이도, 솔로 뮤지션 미야비, 루나시의 스키즈와 뭉쳐 더 라스트 록스타즈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밴드를 진행 중이고, 2023년 12월 31일에는 일본 최대 연말 음악방송 홍백 가합전 출연하는 등 개인 활동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올해 요시키가 XY의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줄 것인가가 그룹 활동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요시키 프로듀싱이기에 가능한 음악과 컨셉으로 활동 중인 XY. 올해 이들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